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요즘 한창 매실청하고 매실 장아찌 담글 시기입니다. 오늘은 향긋한 황매실을 가지고 100% 성공하는 매실청 담가 볼게요. 오늘 준비한 매실은 황매실 20kg입니다. 청매실이나 황매실 다 괜찮고요. 매실 꼭지는 손으로 톡 제껴도 잘 떨어지고 작게 박혀 있는 거는 이쑤시개로 쏙 빼도 잘 떨어집니다. 보통 매실 장아찌 담글 때는 청매실로 많이 하는데 싱싱하고 단단한 홍매실로 담그면 정말 맛있고요. 매실청도 홍매실의 풍미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홍매실로 한번 담그면 다음부터 꼭 홍매실을 찾을 겁니다. 매실에는 작은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있습니다. 싹싹 문질러서 씻어주고 네다섯 번 헹궈서 물기는 말려줍니다. 넓은 채반에 펼쳐놓고 바람 통하는 그늘에서 30분만 말려도 물기는 싹 말라 있습니다. 매실 20kg을 큰 대야 2개 준비해서 10kg씩 나눠 담았고요. 설탕 5kg 넣어줍니다. 수분 없는 매실에 설탕 넣고 이틀이 지나도 설탕이 잘안 녹습니다. 매실 장아찌 담글 때에 1차로 우린 매실물입니다. 마중물 3만 넣고 저어주면 조금 빨리 녹습니다. 이게 없으면 집에 매실액 조금 넣어서 설탕을 녹여줘도 괜찮습니다. 양이 많은 거를 용기에 바로 담으면 중간에 설탕을 녹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하룻밤 지났는데 설탕이 많이 녹았습니다. 중간에 몇 번씩 저어줬고요. 추가로 설탕 3kg 더 넣어서 저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설탕이 좀잘 녹습니다. 설탕이 부담스럽다고 설탕 양을 줄이면 신맛이 너무 강해지고요. 또 설탕 양에 따라서 매실 주가됩니다. 1대1로 하시는 게 실패 없이 향긋한 매실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나절 정도 지나는 중간중간에 몇 번씩 저었고요. 이제 거의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 용기에 담아줄게요. 플라스틱 통보다는 유리병이나 깨끗이 씻어 말린 항아리에 담는 것을 권합니다. 매실 20kg에 설탕 15kg 녹였고요. 항아리에 한뼘 정도 여유 있게 매실 담아주고 그 위에 남은 설탕 5kg를 부어서 덮어줍니다. 이렇게 담가서 100일 후에 매실은 건져내고 2차 숙성해서 1년 후부터 먹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1년 지나면 매실 씨의 독성이 없어지니까 그때 건져내고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아리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면보를 덮어서 고무줄로 고정을 합니다. 뚜껑에 날짜 적어주시고요. 100% 성공하는 매실청 잘 담가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